자, 질문 한번. 특히 이런 공부를 3학년도 조 3학년 하는데 저게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다. 네. 잘,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른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민 총장이 하는 우리 통기타 캠퍼스를 운영하는 I Love Song이라는 수많은 그 영상 강의가 잘 되어 있는데도 내가 이거를 언제 봐야 될지 또 뭘 봐야 될지가 모를 때가 있다. 이게 말 이거지 그지 사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론 공부라는 것은 이론이란 왜 자주 잘 나오나? 음악이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실기를 하기 위한 바탕이야. 우리가 공만 잘 찬다고 축구 선수가 되는 게 아니고 좀 머리가 좋게 침투하는 그 패스하는 법, 삼각 패스하는 방법, 뭐 둘이 패스하는 방법, 그런 롱으로 패스하는 방법 이런 이론을 공부를 하면 실기가 훨씬 좀 나아진다는 거지 사실적으로. 그래서 이 이론을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 주요 사모함을 공부할 단계가 안 됐는데 들어가서 주요 사모함 공부하고 스케일 같은 거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음악 이론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. 근데 내가 도레미파 솔라시를 딱 치는데 미와 파가 반음이 되고 시와 도가 반음되더라. 그리고 또 사비 붙으니까 또 뭔가 하나가 또 이게 전개 달라지더라. 이게 왜 이렇지 싶어서 영상 강의 딱 들어가서 뭐 코드 변화에 대한 거, 코드 이론이나 그 다음에 주요 사마함이나 그 다음에 또 육화함 있잖아, 그지? 사촌 코드, 패밀리 코드 무슨 말인지 딱 들어가 봤을 때 이제 아하 내가 C를 치니까 항상 F 코드가 나오더라. 그래서 C와 F는 자유동적으로 가족처럼 붙어다니더라. 4도 그리고 5도가 또 G가 나오더라. 이렇게 이론을 알게 된다는 거지.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실기와 떨어져서 안 되고 내가 실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오늘도 내가 아침에 저 댓글을 하나 보고 또 문자 하나 받았는데 겪은 사람마다 자기는 어깨 너머로 기타 배워왔다 이라 몇십 년 형들이 치는 거 다 옛날에 다 그래 배웠어 기타를. 그래 배워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와서 뭔가 해보려고 이제 조현민 촌장처럼 뭔가 이렇게 멜로디도 치고 커뮤니티 피킹도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더라 이거라. 왜 힘드냐? 차근차근 기초를 밟아왔더라면 내가 이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칠 줄 아는데 코드 기타만 막 쳐봤기 때문에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스케일이라는 걸 들어가서 하려고 보니까 기초 공부를 이만큼 했었어야 됐다 이거라. 이야기지 그지? 그러니까 기초가 안 되는 상태에서 스케일만 하다 보니까 불려감이 생기니까 이제 자꾸 어떻게 돼? 사람이 뭔가 내가 하는데 도전해 보는데 병도 근본이 예를 들어서 내 몸이 뭔가 안 좋다 그러면 식단을 바꿔서 유기농 음식을 먹는다든지 나의 어떤 뭐 취침 시간이나 나의 근본 생활을 좀 개선해 가면서 기초를 닦으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가 자꾸 약 낫지 않고 다치 보면 자꾸 마약이나 묘법이나 뭐 이것만 먹으면 암이 낫는다. 뭐 우리한테 오면 뭐 며칠만 하면 뭐 암이 다 사라진다. 며칠만 약을 먹으면 뭐 살 체지방이 뭐 5kg 빠진다. 이런 거 자꾸 찾게 돼 있다고. 자꾸 찾게 돼 있어 인간은. 그러니까 유튜브 들어가도 뭐 이것만 알면 기타 뭐 몇 두 곡 친다. 이것만 알면 된다. 이것만 알면 된다.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 형용시키는 거야. 그러니까 거기 빠지게 돼 있어. 그러니까 아주 선택을 잘한 거야 지금. 질문 잘했어요.